안녕하십니까. 상달연구 강사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관련입니다. 바로, 유승준 씨 관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고자 했는데, 법무부, 그다음에 또 외교부에서 입국이 거부된 그 사실과 관련해서, 입국 거부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오늘 바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원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되겠죠. 그 원고의 상고를 인용을 하고 파기 환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피고, 여기서 피고는 이제 주 LA 총영사관입니다. 입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원고 상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입국하는 거 아니냐, 입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대법원 판결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유승준 씨가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준 씨는 다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그 판결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1심과 2심은 피고 주 LA 총영사의 입국 거부 처분은 적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서는 이제 일단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제소 기간 내에,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 정한 어떤 그 제소 기간 내에 불복하였어야 하는데, 불복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수가 없었으므로, 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그러니까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이제 당연한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입국 금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그 주요 쟁점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과연 이제 우리가 또 행정 처분이냐, 인 것인데요. 이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청 내부의 하나의 의사 결정이지 그것이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또 그러한 입국 금지 결정이 유승준 씨에게 정식으로 또 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 내부적 효력에 불과한 그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그 LA 총영사의 입국 거부 처분은 그 금지 결정을 그냥 따랐다고 해서 바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의미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사증 발급 여부는 재량행위, 우리가 행정법상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행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 심사를 해서 판단을 거부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판단 어떤 심사 없이 오로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바로 이제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것 또한 또 그 위법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재량권을 불행사했기 때문에 LA 총영사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또 위법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관계 법령인 재동포 체류 자격 부여 관련된 그 관계 법령의 그 관련 규정을 보면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38세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뭐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1세까지 올라갔지만 아무튼 부가적으로 그 거부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문서에 한 통지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도 그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하는 그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다시 심사 그러니까 발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량권을 발의해서 행사해서 다시 심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불리한 처분, 그러니까 뭐 또 입국 금지 처분, 그러니까 비자 발급 사증 거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제 그 심사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 체류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그러한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은 그 입국 비자 그 사증을 발급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판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저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우리 저 박영선 그 중기부 장관의 아들이 떠오르네요. 그 아들도 지금 국적은 이중 국적자이죠. 이중 국적자이고 아직 그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박 장관 아들도 뭐 38세까지 이중 국적자로서 병역을 연기하면서 우리 내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은 다 누리고 막판에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상황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